자전거를 슬쩍 봤거든요. 네. 근데 저 자전거를 어떻게 내려서 타시는지, 아니 그리고 굳이 왜 저렇게 높이 올려놨었는지, 저걸 지금 타고 계신 건지. MBN 나는 자연이다. 이승윤입니다. 윤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근데요, 제가 아까 저 자전거를 슬쩍 봤거든요. 네. 근데 저 자전거를 어떻게 내려서 타시는지, 아니 그리고 굳이 왜 저렇게 높이 올려놨었는지, 저걸 지금 타고 계신 건지. 아니, 아 쓰는 거지, 쓰는 건데. 네, 근데 왜 저렇게 높게, 누구 가져가지 말라고 높게. 아니 아니지, 나는 날개가 없으니까 나르질 못하잖아요. 그 내가 타던 MR을 저기다 달아놓으면은 내가 저기 탔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늘을 나르는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게. 그냥 건성으로 다 거기다 달아놓은 게 아니오. 이 안도 너무 궁금해요. 보여줘야지, 이제. 이제 저 들어가봐도 되는 겁니까? 그 진짜 그 안에 가면은 값이 나가서가 아니라 진짜 보물창고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럴까요? 네. 과연 자연인의 보물창고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야, 집안에도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옛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어린 시절 그대로 갖고 싶었던 낡은 가전제품부터 지나온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대별 도구까지. 야, 이거 뭐 정말 보물창고 맞습니다. 아니, 여기 저 무슨 박물관 같은 느낌인데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죠, 전부 다. 이게 지금 되는 겁니까? 아, 요새는 그 디지털이라 이거는 아니... 아날로그는 사용할 수가 없죠. 저 어렸을 때 집에 이거였거든요. 이게 그걸 로터리 돌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도 야. 그 텔레비 그걸 보고 있으면은 옛날 그 화면이 그대로 그냥 나오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 왜 느낌? 근데 이 옛날 골로 아니에요? 이거 골로? 그렇지, 이게 골로지. 마늘하고 신혼생활 때 처음에 산 거야, 이게. 잊어버리지도 않아, 이거. 그때 당시에 만 원 주고 샀어, 만 원. 만 원요? 그때 당시에 내가 그 일할 때인데 한 달에 월급을 12,000원을 주더라고. 근데 마누라가 이 만 원을 길거리에서 주웠다고. 만 원을요? 네. 주워가지고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심장이 떨리고. 그렇죠. 네, 겁이 났던가 봐. 그러면서 걱정을 그렇게 태산같이 하더라고. 그래서 뭐 길바닥에서 주운 거니 뭐. 응? 그렇죠. 당시에는 뭐 파출소를 갖다 준다고 해도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골로가 없었으니까 집에. 오. 연탄불을 이용해가지고 뭐 음식을 만들고 그랬을 테니까. 그러면은 우리 월급 받아서 살 수 없는 돈이고 저거 하니까 우리 필요한 콘노를 하나 삽시다. 처음에 불을 붙일 때 손이 진짜 덜덜덜덜 떨릴 정도였었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두려움. 내 것을 가지고 사지를 않았으니까. 보면은 난 신기해 죽겠다니까. 아니야, 진짜 거짓말 아니야. 이 보물 같아, 나는. 누가 얼마를 준다고 그래도 이거를 값어치로 따져도 따질 수가 없는 이런 물건들이지. 물건인 거야, 이게. 자녀들 때문에 잠시 떨어져 있는 아내와의 40년 전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천장을 높게 올려 마련한 다락방은 어릴 적부터 꿈꿔온 공간인데요. 어린 시절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갖가지 장난감부터 70년을 품어온 그의 꿈을 실현시켜줄 다양한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와, 여기도 또 좀... 내가 보물창고라고 그랬잖아. 보물창고네요, 진짜. 그래, 보물창고야, 여기. 와. 응? 아니, 저 이게 다 뭔가요? 스포츠카. 아니, 근데 왜 장난감도 이렇게 다 모아놓으셨어요? 나 어렸을 땐 이런 게 없었잖아. 딸 나면 뭐, 그게 뭐 쓰레기겠지. 근데 난 아냐. 이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지금 커니까 안 되겠지. 어렸을 때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지금이라도 갖고 싶은 거지. 이게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생각하시면. 그럼. 이렇게 다락방에 올라올 때마다
아련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곤 합니다. 이거 저... 어? 이거 돌아가네? 그럼. 어? 그럼 이게 저 실제로 배에서 썼던 건가요? 그럼. 그래갖고는 다 여기 다 있으면은 내가 선장된 느낌 아니야. 야, 꿈에 그 항해를 하는 거지. 아, 여기가 그러면 그래, 저 그래. 뱃머리가 되는 건가요? 그럼, 선장실? 그럼 뱃머리지, 여기가. 배같이 진짜 그걸 느껴보고 싶어서 다루는 거라고 여기다가 상상 속에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상상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한 거나 다름없죠. 오대양 육대지를 누비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싶은 다람. 매일 다락방에서 떠나는 상상 속 항해로 달래봅니다. 멋있지. 가슴 속에만 품고 있던 어린 시절의 추억과 꿈. 산중에 마련한 자신만의 왕국에 조금씩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 사단이 뭐 하시려고요? 아유, 저 배도 탔으니까 저 자전거 내려가지고 하늘로 한번 날라보려고 그러는 거지. 자전거 꺼내려고 그래? 아, 이걸로요? 응. 좀 위험. 아유, 위험하지 않아. 야, 다 하고.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이거 힘 하나도 안 들어. 이거 간단한 거야, 이거. 먼 훗날 함께할 아내를 위해 준비해뒀던 자전거를 윤택 씨에게 내어주는데요. 안 무거워. 안 무거워요? 무겁네요. 혼자도 네. 올라가고 혼자도 올렸는데 뭐. 야, 1호, 2호. 됐고. 야. 됐고. 이게 보기보다는 잘 간다고. 바람도 있고요? 아, 바람도 다 있지. 하늘을 나는 기분 대신 거친 산을 질주하는 짜릿한 쾌감을 느껴볼 차례인데요. 아니, 근데 자전거는 안 타시고 왜 산을 오르기만 하시나요? 윤택이가 올라간다! 덕준이도 올라간다! 아니, 저 산악자전거도 아니고. 산악자전거가 딸에 있나? 산에 가문 산악자전거도. 아, 왜 이렇게 힘들게. 아, 이거 체력 단련 몰라. 운동이 최고죠.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 조금 좀 좋잖아요. 산에 올라오면은 무조건 산에 올라오면 좋아. 힘들게 땀 흘린 사람만이 기쁨도 누릴 수 있는 법. 자전거를 열심히 끌고 올라온 덕분에 이런 즐거움도 맛볼 수 있는 거겠죠. 이처럼 하루도 거르지 않는 꾸준한 산행 덕분에 이른의 나이에도 넘치는 활력을 자랑합니다. 아까 보니까 자전거 잘 타대. 아유, 저. 네? 야, 아니, 처음만 탔죠. 지금 모시고 다녀요, 지금. 어휴, 네. 올라오니까 좋긴 하잖아. 아니, 네? 좋긴 좋은데. 야. 이거 놓고 갔으면 좋겠네. 여기다 자전거 세워놓고, 네. 우리 요 밑에 좀 내려가보자. 아유, 물 깨끗하지, 그냥. 사철 마르지 않는 물이에요, 이 물이. 아, 나름 폭포인데요, 여기? 아니, 네? 폭포지. 물도 네. 좋고. 와. 엄청나게 좋은데, 지금 물도 이곳 주고. 기가 막히지, 아주 물도 깨끗하고. 그냥 물소리만 들어도 시원하네요. 그러면은. 엄마, 아가씨가 여기 엎어져 있어요? 아, 언니 쓰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놓고 쓰는 거지. 오. 옷을 담아서. 옷을 담아서. 산행으로 흘린 땀을 식혀주는 자연인만의 특별 샤워장인데요. 차지 않다니까. 산물이 아니고. 아직은 차갑기만 한 계곡물 입수도 이젠 일상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게 자연의 품에 안긴 후 찾아온 변화입니다. 아니 지금 저 뭐가 치는데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야? 어머! 어머! 이게 고기 아니야? 응. 한번 묶어주지 이게. 여기 고기들이 네. 발 목욕을 시켜준다니까. 그러니까요. 응? 응. 아우 까맣게 때려주다니네. 야 여기 물방 고기밭인데요? 네. 바들기라 던져. 바들기 어딨어요? 먹잖아. 이거 까만 것들 전부 다 바들기잖아. 아 이게 돌이 아니고 바들기예요? 돌은 무슨. 오 이거 봐봐 이거. 까만 것들이. 어 맞네. 아 이거. 그렇지. 응? 여기다. 이거 잡아가지고 와서 된장국 끓여 먹어. 오, 다슬기 된장. 그래.
이야, 이 대책이다. 와, 이거 많다. 생각보다 많은데요? 네. 와, 완전 더 돌렸네. 딱 돌렸다 하면 뭐. 많이 잡았어요. 어린 시절 계곡에서 잡던 실력이 아직 살아있네요. 자궁을 살려주자. 자궁가요? 응, 그렇죠. 또 물에다 다시 살려주자. 응? 응? 어느덧 산 중에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어둠과 함께 슬슬 허기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네. 닦아올 테니까 예. 예? 예. 여기다 불을 피우라고, 피우고 있으라고. 알겠습니다. 예, 닦아가지고 올 테니까. 예. 잘 피우라고. 잘 피우, 불. 자, 제가 또 아무튼 피운 대로. 좀 엉성하게 나 엉성하게 엉성하게 얼기설기 얼기설기 어째 윤택 씨가 못 믿어온가 본데요. 그래도 윤택 씨가 불 하나는 잘 피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슬기는 자연인에겐 산중생활에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영양식이기도 한데요. 이게 신경통에 좋다고 그러더라고. 신경통 잡는 재미지. 잡는 재미고 또 먹는 재미도 있어요. 또 맛도 있고. 크기가 좀 작긴 하지만 맛만큼은 일품입니다. 다 씻어오셨어요? 네, 다 씻어가지고 네. 왔는데 네. 이래 놔두고 이걸 그냥 이렇게 놔뒀다가 네. 이제 여기서 움직여가지고 대가리가 네. 나오면은 네. 그때 뜨거운 물을 팍 부어버리면은 네. 이 껍데기가 딱 떨어진다고. 아 된장을 끓이면은 먹기가 좋지. 아 그럼 일단 물이 네. 끓어야겠네요? 네. 가만 놔두고요? 그래 좀 놔둬야지. 맛있는 음식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 법. 깔끔한 다슬기 된장국을 먹기 위해 인내는 필수입니다. 어휴, 팔팔 끓네. 팔팔 끓어. 자,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껍질도 제거할 수 있고요. 속살도 쉽게 빼낼 수 있다는데요. 봐봐. 이제 아, 떨어졌다. 떨어진 것도 네. 날라서 같이 물었나? 봐, 이거 같이 이야. 아, 기술이 좋으시네요. 기술이 아니라 네? 그냥. 얘는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다슬기 잡아가지고 옛날에 된장국 많이 끓여 먹었지. 요것만 건져서 넣는 거야 이렇게. 네, 그럴게요. 네. 네. 오, 깔끔하네요 진짜. 그 된장을 많이 넣어야 돼. 된장을 담가. 아 이거 담가 놓은 거지. 아, 저 칼질도 잘하시는데요? 못하는 거 빼놓고 다 잘한다니까. 잘 봐도 어르고. 네. 자, 혹시 알아? 이 다음에 나이 먹어가지고 산에 들어갈지? 내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저는 목재소에서 일하는데 내가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나 했더니만 60년 만에 써먹게 되더라니까. 나무를 나르느라 어깨가 짓무를 정도로 힘들었던 시절이었지만 그때 배운 목재 기술 덕분에 근사한 집을 내 손으로 지을 수 있었습니다. 부문 되는 거야 여기다가. 그냥 밥에다? 말아먹는 거지 그냥. 안 그러면 무슨 지가 그럼 아 다슬기는요? 그래 아 다슬기는 이제 씹히다 보면 빨아먹고 됐어 됐어 됐어. 이거 된장국밥이다. 그럼 된장국밥이지. 아 그럼요. 모름지기 국밥은 말아야 제맛이죠. 아 잘 먹겠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 홀로 돌을 나르던 그때 간단하면서도 든든한 다슬기 된장국은 자연인에게 큰 힘이 됐던 음식입니다. 어? 뜨겁지만 않으면 호로록 맛있어요 이거. 와.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사느냐 무엇을 해 먹고 사느냐 걱정을 안 한다니까. 안건이 나왔는데. 아, 다슬기는 이 똥구멍을 여기 저 끝머리를 깨야 된다고. 그냥 빨면 안 나와, 안 맥혀가지고. 이거 맛있네. 응? 양아치는 어떤 거예요? 밤에 맛볼 수 있다면 진짜 양아치. 먹을 수 있지. 그거 맛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먹어볼 참여 그럼? 그럼요. 이야. 자, 과연 한나절 만에 장아찌의 맛이 제대로 들었을까요? 아주 세 개 다 뵀는데요? 완전 익었어요? 내일 가서 더 잘 나와야 되겠네. 그러게.
아니 정말 그 정도예요? 뭐, 아 근데 이게 야 이거 뭐 겨울까지 갈 일도 없겠네. 이거 맨밤에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밥 다 먹었어요. 누가 했는지 아주 맛있게 잘 해놨네. 시원한 국물에 다슬기 된장국에 아삭한 장아찌까지 더해져 최고의 밥상이 마련됐는데요. 아유, 그새 한 그릇을 그냥 후딱 해치우셨네요, 은택 씨. 밥 잘 먹었으니까 이제 후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후식도 있습니까? 그럼 있지. 원래 여기 저거잖아, 그냥. 풀. 풀. 그냥 있어. 예, 예. 자, 예. 조금만 기다리라고요. 네. 뭘 하시려나 했더니 풍로를 꺼내 드셨네요. 이거 그걸로 아니에요? 네, 이게 아니, 그걸로라고. 그렇게 소중한 거를 이렇게 갖고 나오셔도 돼요? 이럴 때 쓰려고. 이거 진짜 안 해본 거에 소중한 추억인데. 이 물건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네. 예, 뜨거운 열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냄새거든요. 이 냄새, 이 냄새. 은근히 저 냄새가 좋아요. 세월을 거슬러 등장한 서귀 풍로 덕분에 저마다의 어린 시절로 여행을 떠나보는데요. 40년 전 아내와의 추억도 활활 피어납니다.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저 그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일 때 그 기억이 이게 나거든요. 그 부엌에서. 힘들게 살았던 어떤 그런 거. 그날이 그냥 계속해서 떠오르시네. 요새 말로 비디오처럼 싹 지나가는 거지 그냥.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행복했던 그때 그 기억을 간직하기 위해서 손때 묻은 이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붉고 에너지 전략을 하기 위해서. 아내와 즐기던 매실차 한 잔 윤택 씨를 위해 내어주는데요. 아련한 추억에 향긋한 차까지 더해졌으니 금상첨화.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침이 이런가. 지나네, 지나네. 차 한 모금에 침 네 모금. 이러니 얼마나 소화가 잘 되겠어요. 침이 쭉쭉 들어가니까요. 자, 오랜만에 서귀풍로도 꺼냈겠다. 본격적인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보는데요. 추억 속의 공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아내분 오시면 정말. 그렇죠. 지금도 만족해 하지만은. 아내분은 어떤 분이셨던 것 같아요? 글쎄, 내가 생각하면 너무 과칭하는지 모르지만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구나. 나를 이해를 많이 해주는 사람. 내 말이라면은 파수로 매주 쓴다고 그래도 믿는 사람. 처음에는 근데 아내분은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벽돌 공장 사장님 그 막내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쁘다고 그러더라고. 소개를 해가지고 어디서 만나자고 그러더라고. 그럴 때 나는 그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만났다가 만약에 아유 왜 저런 싫다라고 말을 했을 때 나 마음에 상처를 느낄까 봐. 네. 나는 만나지를 않겠다고 했었죠. 만나지를 않겠다고. 왜요? 열등감 그런 게 이렇게 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먼발치에 앉아 있을 테니 저기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렇게만 네. 얘기만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보질 않았으니까 그런 마음의 상처를 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잖아. 싫다고 그쵸? 그냥 나갔어도 그 자리 앞자리 와서 딱 앉더라고. 그게 처남하고 지금 처남이지. 오빠하고 같이 와서 마주보고 앉힌 거죠. 아 그렇게 저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네. 그냥 내가 자처하는 게 말을 함부로 해본 적도 없고 뭐 가져와라 뭐 해라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손수 힘들이고 노력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아내, 이건 당신 것이라고. 이 집은요? 네. 나 자신을 위해서 주변 환경을 이렇게 꾸며나간다는 것보다도 아내를 맞이하기 위하여 아내가 좋아하니까 네. 자꾸 뭔가 이렇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아내를 생각하며 하나둘 읽어가는 그만의 낙원.
아내와 함께할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조금씩 새로운 추억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